안녕. 바보라니 바보라니, 나 갑니다. 보자마자 갈 거야. 나 그럴 수 있어. 수능 2일 남기고 리놀이방을 보다니. 칭찬해줘야 되는 건가, 혼을 내야 되는 건가, 애매하네 이게. 순이 중이 돌이. 리노야, 내가 학원이라는 게 눈물이 난다. 아, 이거 왜 했냐면은, 뭐지? 수업 중이지만 네 방송을 보고 있어. 수업 중인데 방송을 본다고요? 걸려라. 학생한테 걸려라. 나 가지 싫어하는데 가족들 가지만두 먹으러 간대. 짜증나. 에이, 즐거운 점심부터 짜증내지 말고 먹어봐요. 왼쪽에 승민이가 있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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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기준에서 왼쪽이면은, 내 기준에서 왼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은 쳐다도 안 봐야 돼. 리누야, 5초 동안 남친 버전 해줘. 자, 시작! 뭐 해야 되지? 안녕. 헤어져? 헤어지자니 너무해. 어차피 5초였으니까 이미 헤어진 거 아니야? 리누야, 나랑 그만 헤어지고 이제 결혼하러 가자. 잘가. 김승민 브이앱 보고 있어요? 승민이가 보고 있구나. 안녕 승민아, 너가 방송을 꺼줬으면 좋겠어. 승민이 삐졌다? 삐지든지 말든지. 이리노 진짜 나빠. 나 나쁜가? 나 나빠요? 내가 나쁘다고? 이리노는 성격이 안 좋다. 너무. 나 갈 거야. 나 진짜 갈 거야. 안녕. 나 진짜 갈 거야. 나 이거 삐져서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갈 거야. 안녕. 갑작스럽게 끊은 거 같지만 절대 아니야. 생각하고 있었어. 안녕. 나 삐진 거 아니에요, 진짜. 안녕. 밥 먹었냐? 아이고, 신고할 뻔했다. 미안해요. 나 내일 생일인데 선물처럼 와줬네. 고마워. 아유, 그래요. 축하해요. 누가 잔소리 해달라고 그랬는데? 잔소리하면 또 나지. 우리 언니한테 학원 가라고 잔소리 해주세요. 냅두세요. 그래서 한번 시험 딱 망해봐야 부모님 혼나고. 냅두면 언젠가 정신 차릴 겁니다. 이 시험인데 시험 잘 보라고 해줘. 누나라고 불러줘. 민트 아메리카노? 에어팟 이름 정해줘. 에어팟 이름. 생각할 시간을 줘요. 와, 진짜 오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도? 에어팟 이름, 에어팟 이름. 에어팟은 그냥 기본 이름으로 하세요. 기본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리노 형, 나 승민인데 앞머리 좀 넘겨주라. 김승민이 그럼 더 안 시켜줄게. 당신의 고향이 몇 살입니까? 순이는 11년도생이고 11년도에 만난 애고, 둥이는 13년도에 만난 애고, 도리는 걔 몇 살이야? 오, 도리 몇 살이야? 도리가 몇 살이더라? 엄마 찬스!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서, 근데 여긴 올라가지 않도록. 도리한테 미안하잖아.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
만두, 쿠키. 와, 목 막힐 뻔했네. 양치하기 너무 귀찮아.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양치 할 필요 있나?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치과 가서 그냥 그 뭐야 짜릿하게 한번 경험해봐야. 아, 양치를 할걸 그랬구나. 이놀이방은 밸런스 게임 하는 게 국룰. 그럼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합사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리노 오빠, 나 내일 군대 가. 앞으로 이놀이방 못 본다? 리노 오빠, 나 군대 가. 리노 오빠, 나 군대 가. 리노 오빠? 와, 신기하네. 네, 잘 가요. 상체는 신메뉴인데 하체는 백구어 춤추기 해봐요. 이거는 말이 안 돼. 해봐요. 먼저 해보고 영상 올려요. 그 매일 그 JYP 매일 보내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오디션 보면 붙는다. 그렇게 해서 오디션이 붙었다? 그래서 데뷔를 했다?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이 김밥 맛있거든? 오! 내 댓글 읽어주면 JYP 앞에서 상체 백도 하체 신메뉴 준다. 이게 일단 가입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떤 드라마를 보고 모자를 쓰고서 한쪽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서 엄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도중 제가 어딘가로 빠졌는데 그 빠진 곳은 어디일까요? 변기통 누구야? 변기통 누가 엄마랑 걸어가다 변기통에 빠져? 개울가, 논두렁, 배수구, 가수구, 빠밤, 호두밭. 요! 꼭 변기통 쓰신 스테이들은 가다가 변기 한번 빠져보시기 바래요. 사실 컨닝했는데 봐주나요? 아, 컨닝이라 안 들키면 됐죠. 우리 생일도 모르면서 누가 그래 우리 생일 모른다고. 걔 몇 살이야? 맞아, 몰라. 이리노, 나 시험 기간에만 라이브 켜는 거 어딨음? 왜 시험 기간이에요? 빨리 시험을 다 봤어야지.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 그쪽 잘못이야. 아니 뭐야, 브랜나로가 뜨네. 개미라니, 순이둥이 돌인데. 고양이 귀가 여기 있어. 이렇게 고양이 기린 그려봐요. 기린 쉽지? 짜잔. 아우, 피자 위에 올라간 토핑 같네. 미안하다 기린아. 페퍼로니 기린이라니. 페퍼로니는 갈색인가? 기린 목 디스크. 잠깐만, 기린 목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아니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린 거라서. 기린이 좀 아픈가 보다. 기린 두드러기 난 거 같은데? 왜 좋은 말이 하나도 없지? 칭찬 댓글에 칭찬과 격려 박수. 내가 봐도 어이가 없긴 하다. 오, 칭찬, 격려, 박수. 내 동생이 더 잘 그리겠다. 동생 될 거야. 저 잘 그려볼게요, 이번에. 아, 잘못 그렸다. 저는 뭐 1층에서 수독을 하긴 했지만.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네, 죄송한데요. 아, 항상 가지고 다녀야죠. 저 소독했어요, 여러분. 주세요. 여기요? 네네네. 아, 나오고 있어요. 수도가 고장났네요.
일자 드세요, 저 이거. 잘 나가네. 따가워. 황현진 어제부터 까분다래. 오. 황현진이 오늘도 휴지 먹겠다. 아, 저 요즘 휴지 안 먹여요. 아, 휴지는 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 하게 되네요. 휴지는 아껴야지. 휴지는 당연히 아껴야지. 힘으로 제압하면 돼요. 만약에 많이 쓰면 손 묶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 의자를. 어, 야! 베이비! 아니야, 야, 이제 바퀴가 달릴 수 있지를 상상도 못했지. 야, 너 그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야, 이거, 이거. 여러분, 여기에 바퀴가 달렸을 거라고 상상. 뭐야, 그거 바퀴 달려있어? 난 유엔님 거 더 좋지. 나무 기둥을 굵게 그릴수록 자존감이 높고 자아가 강하며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센 편이라. 야, 딱 리노이네. 야, 고집된 거 딱 리노이네. 두 명, 어? 야, 넌 그게 뭐냐, 줏대 없이. 아니야, 나무한테 가서 말해. 이게 진짜 나무 그거니까. 뿌리는 여기. 뿌리가 가늘고 지나치게 많다면 고민이거나 정신적으로. 야, 야,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 리노 형. 리노 형, 리노 형 정신적으로 좀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 정신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로. 4천, 솔직히 4천. 맞네. 4천. 고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둑해주고 싶은 사람이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진짜 나 유치원 그림 같은데. 나 물고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스트레스. 나 외면하고 있는데. 야, 야 물고기야. 야, 다행이야. 나도 물고기가 물고기가 다 서로 안 쳐다보고 있어. 야, 물고기가 우와. 다 외면하고 있어. 한 명도 눈을 안 봐요. 한 마리도 눈을 안 붙여. 물고기들이 서로 한 방향으로 있다면 화목한 가족 관계를 나타내. 어, 나 근데 다른 방향인데. 아, 그러면 내가 말로 하는 심리 테스트 알려줄게. 네, 빨리 알려줘. 오케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뭐든지 따라야 돼. 네. 초록. 주황. 갈색. 금색. 노란색.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정색.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정색.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아니,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검정색! 조금 맞았어.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은? 지금 내가 입은 티 색깔? 네,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 다 따라하라고 했잖아. 충격. 난 이건 줄 알았지. 먹방에서 자기 색깔 헷갈리게 한 다음에 내 티 색깔을 물어본 줄 알았어. 그래서 심리 테스트라는 줄 알았어. 야, 역시 눈치는 빨라, 니는. 아니, 당연하지. 야, 달리기를 하는데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이게? 1등. 바보야, 2등을 추월하는데 왜 1등이지? 아니, 2등을 추월하는데 왜 2등? 2등을 추월하는데 왜 1등이야, 2등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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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을 추월하는데 1등이 세상! 어! 야. 2등을 추월하면 팀이 2등이야. 오 마이 갓, 나 순간. 지금 데이터 인데 켰다고? 오호 잘했네. 자, 그럼 딱 5초만 더 세고. 5, 4, 3, 2, 1, 0, 땡! 오케이, 인사할게요. 세박,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예. 오늘의 저의 기록은 무슨 기록이냐면 저번에 최장 기록을 했잖아요. 굉장히 길게 해서 제가 최장 기록을 찍었어요. 굉장히 찍어가지고 굉장히 신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기록, 그 반대인 제일 짧은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단체로 한 브이앱이 한 10분이었던가 5분? 짧게 한 게 한 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그 전에 갑니다. 캡처 타임. 안녕. 스테이저 갈게요. 안녕. 야. 바이바이. 진짜 안녕. 두렵다, 두려워. 반응들이 두려워, 그냥. 스테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자, 아직 스테이들이 덜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자, 5초만 세고 인사해볼게요. 자, 5, 4, 3, 2, 1,
요 때. 자, 스텝업 안녕하세요, 리누입니다. 오! 뭔가 데자뷰? 데자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린 분명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 똑같은 배경인 것 같기도 하고. 하.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방금 왜 똑같이 했냐면은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데자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데자뷰예요. 저 옷 갈아입은 거 아니에요? 오늘 딱 이러고 왔어요. 박수. 하나도 안 들리는군. 박수 안 친 거 들켰다. 박수 안 쳤어. 박수 안 쳤다니. 너무했다. 김승민 100명이랑 살기, 김승민 10년 안 보기. 이걸 굳이 고민해야 되나?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김승민 100명이랑 살게요. 다 내쫓으면 되니까. 이과장 매일 야근해. 매일 야근해라뇨. 저는 그러면은 스테이들이 항상 매일매일 야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스테이 화이팅? 내일도 평일이었나? 오늘이 수요일, 내일도 목요일, 금요일도 평일. 에이, 이틀이나 더 출근하셔야 되네. 아이쿠. 화이팅? 사탄이라니. 어?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잠시만요. 얼굴이 이게. 좋아. 자, 지금부터 무서운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갑자기. 어때, 재밌었나요, 스테이? 엄마랑 자야겠다. 에헤. 저희 엄마가 그 순이가 진짜 어떻게 앉아 있었냐면은 그냥 소파에 이러고 앉아있는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스테이들, 제가 그거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오늘 있던 일 싹 다 잊을 거예요. 용복이 생각보다, 매운 걸 잘 먹는 거지? 무서운 거랑 매운 거랑 비슷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무서운 얘기도 하고 참 재밌었죠, 그쵸? 이렇게 갑자기 브이앱에서 무서운 얘기 하는. 그래, 오늘 그래요. 엄마랑 잘 사람은 어머니랑 같이 주무시고, 예, 혼자 잘 수 있으신 분들은 그래요, 잘 자요. 제 꿈꿔요, 그냥. 아시겠죠? 안녕. 급하게 끊은 것 같지만 급하게 끊은 게 아니야. 안녕.